다시 1분 1초를 다투는 선상.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선원들은 작업복을 찾아 입기 바쁜데. 이미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선원들도 이어라. 바다와 선원, 멸치의 본격적인 3파전이 시작된다는 순간.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멸치들. 그물이 묵직한 만큼 선원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는데. 빼곡하게 걸린 멸치, 살아있는 것 처음 본다. 갈매기는 언제 찾아왔는지, 멸치 반, 갈매기 반이다. 빨리. 대장의 독촉에 선원들은 힘을 내보지만 점점 힘이 빠지는 것 같다. 빨리 와. 여기야, 들어가고. 아이. 1.5km의 그물을 사람의 힘으로 끌기란 여간 쉽지 않은 일. 멸치나 사람이나 사력을 다하는 순간이. 되게 많이 잡힌 것 같아요. 많이 잡았지. 그쵸? 양이 400킬로다. 어? 양. 양이 400킬로 넘어봐라. 바로 재수 있네. 내가 키 잡아서 그래. 냅둬. 내가 키 잡아서 그래. 뭘 드러낸다는 거지? 뭘 주신다는 말씀? 선장님의 말에 신속히 그물줄을 칼로 자르는 선원. 무슨 일인가 싶은데 고생해서 잡은 멸치를 버리는 건 아니지요? 당황스러운 일의 연속인데 그 순간 부표가 던져졌다. 기다렸다는 듯 멸치잡이 배 한 척이 점점 다가오는데 이 무슨 일인지 영문을 도통 모르겠다. 던져진 부표는 다가온 배로 넘겨졌다. 네, 고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배 준다고. 다른 배 준다고요? 왜 그냥 다 잡아가시는 게 좋지 않아요? 한 배가 많이 잡았고, 시간도 시간이지만 가격도 이제 문제거든. 그러니까 어느 배수를 정해놨다고 더 이상 못 잡고. 그 한 개가 얼마예요? 뭐 한 번만 400개예요? 뭘로 400개 거예요? 400개가 뭐로 400개 거예요? 가구, 가구. 우리 저 뒤에 있는 가구. 이제 육지로 돌아갈 시간. 멸치잡이 배의 만선에 바다가 성이 난 것일까? 점점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끊이지 않는 긴장의 연속. 이번엔 무사히 돌아가는 것이 관건이다. 자신만만하던 일본 카메라 몸져 누웠다. 높은 파고에 촬영은 이미 중단됐고 몸은 가눌 수가 없는 모양이다. 이런 약한 모습 아니세요. 괜찮아요? 아, 왜 이래? 왜 잘 탄다며? 좀 따라갈까 싶어서. 아, 따라갑시다. 근데 멀면 안 하겠는겨? 아니, 저는 근데 뭐 배 이것저것 많이 타봐서. 예. 괜찮습니다.
누구보다 자신만만했던 그 제일 먼저 넉다운 배가 그래도 카메라는 놓지 않았다. 애쓴다.